새해 첫날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10시쯤 광산구 수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SUV를 몰다가 사고를 낸 28살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우산동 국민은행 앞쪽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1km 정도 도주하다가 흑석사거리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이 넘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.